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로단생 청취 여러분, 건강유전 유창인 원장입니다. 어느덧 금요일이 또 되었네요. 또 한 주가 빨리 참 지나갔습니다. 2019년 12월 13일 건강유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최고의 수면 자세에 대해서 어제 이제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자세로 이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스타피쉬 포지션이라고 표현된 자세인데요. 불가사리 자세입니다. 즉 팔 양쪽을 들고 만세 자세로 잠을 자는 건데요. 약 5%의 사람들이 머리 위로 팔을 올린 자세, 만세 자세로 잠을 자고 있다고 합니다. 등을 댄 상태에서 만세 자세로 자게 되면요, 코골이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만세 자세로 양팔을 들고서 주무시는 분들은 목과 어깨가 많이 뭉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팔을 올림으로써 뒷목과 어깨의 근육 긴장을 이완시켜주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요, 내가 내 몸에서 불편하게 느낀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 몸이 알아서 그 자세로 찾아가는 경향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세 자세로 잠을 주무신 분들은요, 내가 평소 뒷목과 어깨가 많이 뭉쳐있지 않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뒷목과 어깨의 경지를 풀어주면 만세 자세, 즉 팔을 올리지 않고도 잠을 잘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세인데요. 측면으로 자는 수면 자세입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인데요. 기도의 통로가 좀 더 잘 확보가 되기 때문에 코골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과학자들이 수면 중에 우리의 뇌가 노폐물을 좀 더 빠른 속도로 처리한다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측면으로 잠을 자는 자세가 뇌의 노폐물 처리에는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에 과부하 걸린 분들, 스트레스가 과도한 분들, 뇌신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옆으로 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건강에 좋은 수면 자세는 바로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자는 자세입니다. 엄마 뱃속 자궁에서 태아 상태로 있을 때의 자세인데요. 무릎을 구부리고 무릎 사이에 베개 하나를 끼고 옆으로 누운 자세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누운 상태로 무릎에 베개 하나를 낀 자세가 뇌 건강에도 좋고 척추 건강에도 가장 좋은 수면 자세로 청취자분들께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옆으로 자는 자세에 단점이 있는데요. 얼굴에 주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은 여성분들의 유방에 처짐 현상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유방이 눌리면서 밑으로 처질 수 있기 때문에 미용적인 면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이 기사에서는 유방 밑에, 젖가슴 밑에 부드러운 베개를 받쳐두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산 역류를 막아주는 수면 자세가 이 기사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확실히 검증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장 문제를 고통받는 분들은 참고해서 들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야간에 식도가 역류하는 식도염 증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오른쪽으로 누워 자게 되면 식도를 통해 더 많은 위산이 역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자는 자세나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 역시 위장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위장의 문제를 가진 분들에게 가장 좋은 취침 자세는요, 왼편으로 누워서 자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위장이 안 좋은 분들, 위산 역류 증상으로 밤사이 속쓰림이 심한 분들은 왼편으로 누워서 주무셔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건강을 위한 최고의 수면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본인의 수면 자세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내가 어떻게 수면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가장 내 건강에 좋을지 잘 고민해 보시고 취침 자세를 변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미세먼지는 이제 가라앉았네요. 주말은 꽤 추울 것 같습니다. 각종 모임들 많으실 텐데요. 건강 유의해서 모임들 잘 다녀오시고요. 너무 무리하시지 않도록, 너무 과음하시지 않도록, 너무 과식하시지 않도록 주말에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금요일 하루 건강하게 잘 보내주시고요. 건강요정은 일요일 저녁 7시에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문학작품과 함께하는 건강이야기로 일요일 저녁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건강하세요.